귤랑TV 동물 덕후와 공생하는 생물들 그리기.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저는 귤랑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 덕후 무지개떡이에요. 동물 덕후 무지개떡, 오늘은 어떤 동물에 대해서 소개해 줄 거야? 응응, 오늘은 참 보기 좋게도 사이좋게 오순도순 도우며 사는 생물에 대해서 소개할 참이야. 오, 생물들이 서로 도우며 산다고? 응, 그럼! 둘 이상의 종이 각자가 가진 능력을 통해 서로서로 도우며 살지. 그리고 이런 관계를 공생하는 관계라고 불러. 정말? 공생이라?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그럼 무지개토가 공생하는 생물들을 어서 소개해줘. 알겠어. 그럼 귀를 쫑긋 열고 따라오라고. 응, 좋아. 처음으로 소개할 공생하는 동물 친구들은 바로 바다거북과 말판상어야. 어? 바다거북? 나 바다거북이 너무 좋아해. 엄청 온순하고 귀엽게 생겼잖아. 나도 그런 이유로 바다거북이 너무 좋아해. 근데 무지개떡아, 바다거북은 단단한 등껍질이 있는데 무슨 도움이 필요한 거야? 상어나 고래 같은 천적이 나타나도 끄떡 없어 보이는데? 맞아, 바다거북은 방패처럼 단단한 등껍질을 갖고 있지만 등껍질에 붙은 건물 벼룩 같은 미생물들은 스스로 떼어낼 수가 없거든. 아, 정말? 응, 그래서 말판상어가 거북이 등이나 배에 붙은 건물 벼룩 같은 미생물들을 잡아먹어주지. 말판상어가 그렇게 바다거북을 도와주고 있었구나.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같은 존재인걸? 맞아. 어이구, 말판상어야, 온몸이 끈질끈질했는데 정말 고마워. 우와, 정말 신기하다. 거북이가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 말판상어는 도대체 뭐가 좋은 거야? 응, 말판상어는 커다란 바다거북이에게 붙어서 편안하게 이동도 하고 밥도 먹으니 일석이조지. 그리고 거북이와 함께 다니면서 천적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고 말이야. 우와,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로구만. 듣고 보니 바다거북과 말판상어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인걸? 응응, 그치. 그나저나 거북이는 말판상어 매달고 다니느라 좀 무겁겠다. 그럴까? 온몸이 시원해진다면 그런 것쯤이야. 감수해야지. 그래? 그럼 무지개떡아, 이번에 소개할 공생하는 동물은 또 누구야? 어? 이번 친구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데? 응! 이번에 소개할 친구는 바로 장님새우거든. 오잉? 장님새우? 그럼 눈이 안 보인다는 거야? 응, 맞아. 장님새우는 시력이 매우 나쁘지. 하지만 땅굴을 파서 아늑한 집을 만드는 데는 선수야. 정말? 저 귀여운 집게발로 야무지게 집을 만드는구나. 응응, 맞아. 그런데 저 장님새우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적의 접근을 잘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지. 헉, 저런. 그럼 어떡해? 응, 그래서 이 장님새우는 고비 물고기와 함께 살아. 뭐라고? 새우랑 물고기랑 같이 산다고? 응, 그럼. 그뿐만이 아니야. 환상의 파트너십을 자랑하지. 아니, 어떻게? 응, 새우는 고비 물고기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주고 고비 물고기는 새우의 눈이 되어주거든. 아, 정말? 완전 신기해. 근데 어떻게 눈이 되어준다는 거야? 그건 말이야, 집 밖에서 고비 물고기가 망을 보고 있다가 천적이 나타나면 피해! 라는 몸짓 신호를 장님새우에게 주거든. 그래서? 그래서 둘은 안전하게 집 안으로 쏙 들어가지. 이야, 고비 물고기가 완전 장님새우의 보디가드로구만. 맞아. 실제로 장님새우는 고비 물고기의 도움이 있어야만 바닷속을 이동할 수 있거든. 물고기가 장님새우의 안내자가 되어서 조심조심 이동한다고. 이야, 뭉쳐야 산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둘의 모습이구나. 그치 그치. 그럼 무지개떡아, 이번에 서로 돕고 사는 동물도 궁금해. 이번엔 동물이 아니라 곤충 얘기를 할 참이야. 오잉? 곤충도 서로 돕고 산다고? 그럼 그럼. 오늘은 소개하지 않지만 식물과 곤충, 식물과 동물도 서로 돕고 사는걸. 아 정말? 그럼 지금 소개할 곤충 친구들은 도대체 누구야? 에? 바로 진딧물과 개미야. 에? 정말 정말? 진딧물이는 식물의 진액을 빨아먹고 사는 작은 벌레잖아. 어 맞아 맞아. 아 우리 집에서 키우는 방울토마토에도 진딧물이 많이 생겨서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정말? 응. 그런데 이 개미와 진딧물은 어떻게 돕고 산다는 거야? 가만 보자. 진딧물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응. 이건 개미가 진딧물 봉지에서 달콤한 즙을 받아먹고 있는 모습이야. 에? 개미가 진딧물의 즙을 먹는다고? 정확하게 말하면 진딧물의 배설물이지. 왜? 배설물이라고? 식물만 먹는 진딧물의 배설물은 정말 달콤하대. 진딧물은 식물의 즙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과다 섭취된 당분을 배설하는데 개미가 바로 이 당분을 먹는 거야. 오 그렇단 말이야. 진딧물이는 개미에게 달콤한 즙을 준다지만 개미에게서는 무슨 도움을 받는 거야? 응! 개미는 엄청 연약한 진딧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지. 아 정말? 응! 개미는 말이야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무당벌레도 쫓아낼 만큼 용감하거든. 우와 그렇구나. 진딧물은 개미로 인해서 보호받고 개미는 진딧물 덕분에 만난 영양식을 얻는 거네. 맞아 맞아. 무지개떡 덕분에 곤충들도 서로 돕고 산다는 사실을 알았네. 그럼 이번에 소개할 공생하는 친구들은 또 누구야? 응응 이번에 소개할 친구들은 바로바로 하마와 하마새로 불리우는 찌르레기야. 오잉? 하마와 새가 서로 돕고 산다고? 그럼 이번엔 하마가 새를 보호해주니? 그런 건 아니고 하마는 찌르레기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찌르레기는 하마한테 건강하고 깨끗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 아 정말? 어떻게? 응! 하마는 하마새가 다가오면 입을 거다랗게 벌리는데 그럼 하마새가 빨간 뿌리로 하마의 입안의 찌꺼기도 구석구석 청소해주고 등에 달라붙은 벌레도 잡아먹어주지. 우와 멋지다. 응 그래서 하마들은 하마새 덕분에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낼 수 있는 거래. 그렇구나. 하마새가 치과 의사와 피부관리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네. 응응 맞아 맞아. 그래서 둘은 둘도 없는 친구지. 우와 그렇다면 나도 무지개떡에게 하마새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오 귤랑아 나 감동이야. 가만 가만 귤랑이가 하마새면 내가 하마가 되는 거잖아. 에이 바꿔 바꿔. 그건 못 바꿔주지롱. 에이 뭐야 감동이 쏙 달아났잖아. 이제 그만 지금까지 소개한 공생하는 친구들을 부르고 마지막 정리나 하자고. 알겠어 무지개떡아. 그럼 마지막 정리를 부탁해. 응 알겠어. 자 그럼 처음으로 말판상어와 바다거북이 나오세요. 말판상어는 바다거북이의 단단한 등껍질에 붙은 미생물을 먹어치워줘요. 네 맞아요. 그럼 다음으로 장님새우와 고비물고기 나오세요. 고비물고기는 장님새우의 눈이 되어주죠. 장님새우는 고비물고기에게 안락한 집을 내어주고요. 맞아요. 둘은 환상의 콤비예요. 그럼 다음으론 진딧물과 개미 친구 나오세요. 진딧물은 개미에게 달콤한 배설물을 주고 개미는 진딧물을 천적에게서 지켜줘요. 개미가 진딧물의 든든한 보디가드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마와 찌르레기 친구 나오세요.
꼬치기는 하마의 이빨에 붙은 찌꺼기와 몸에 붙은 벌레들을 잡아먹어줘요. 그래서 하마는 늘 꿀피부, 깨끗한 이빨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정말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관계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공생하는 생물들을 모두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오늘 배운 내용이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만나요. 사랑해요.